네, 허일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매너 다리를 해주셨어요. 아니, 보니까 많이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. 사실 허일영 선수 지난 KGC와의 경기에서 정말 쏘는 족족 빨려 들어갔습니다. 슛 감각이 좀 어땠나요? 계속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날따라 조금 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게 좀 많이 자신 있게 던졌는데, 그리고 또 찬스도 많이 났고 자신 있게 던졌는데 그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슛 감각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로 이승현 선수가 나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했던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날 이제 게임 날 오전에 승현이가 제가 슈팅 쏘는데 형 볼줄이 났다고 원래대로 쏘라고 높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조금 신경을 쓰긴 썼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된 것 같아요. 사실 슛이 좀 안 들어갔을 때 그때 마음은 또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. 팀에서 이제 슛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, 코치님들도 그렇고 이제 팀 선수들도 그렇고 많이 믿고 이제 밀어주는데 제가 못 넣어서 많이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도 한 게임이지만 그나마 좀 들어가가지고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. 슈터가 보는 김주성 선수의 슛 어떻게 보시나요? 주성이 형은 옛날부터 봤을 때 슛이 원래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원래 좋은 선수라서 이제 저는 별로 신기하지 않고 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허일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